신한은행 2017-2018 여자 프로농구 5라운드 용인 삼성생명 블루밍스와 청주 KB스타즈의 경기 중계방송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정은순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3연승을 달리다가 좀 2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뭐 신한은행도 굉장히 좀 아쉬운 패배였고요. 최근 경기 우리은행들에서도 득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는 삼성생명인데 신한은행과의 승차가 한 게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좀 따라가야 되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신한과의 경기가 더욱더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4연승을 했다면 지금 컨디션이 아주 최고조로 달렸을 것 같고요. 예. 패했는데 오늘 경기를 다시 승리로 이끌면서 고하라 선수의 컨디션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는 코칭 스태프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맞대결 4라운드 맞대결에서 KB를 한번 잡아봤던 삼성생명 역시나 속공의 횟수와 스피드를 잘 살렸던 공격이 잘 통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성이 대단한 것이 상대가 다 알고 있는 점을 더욱더 강한 점으로 만들어서 극복하고 또 승리를 이끈다는 것인데요. 오늘 네. 경기 다른 작전을 가지고 나올지 또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 승리를 이끌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원정을 떠나온 KB스타즈 역시 지금 1위 싸움에서 약간 승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두 게임 반 차로 우리은행을 따라가야 되는 KB스타즈는 오늘 경기 더 중요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그래도 KB스타즈가 강하정 선수가 지난 경기에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단타 선수는 오늘 경기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큰 부상이 아니라고 알려졌는데도 지금 출전을 여전히 못하고 있네요. 네. 오늘도 역시 단타스가 없는 이 더블 포스트를 구축을 할 수 없는 KB스타즈 박지수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규리그 1위 싸움 그리고 3위 한자리 플레이오프 마지막 티켓을 놓고 싸우는 신한 삼성 KB 하나은행의 승차 지금 뭐 두 게임 반차 정도까지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하나은행도 아직까지는 포기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팀은 아무도 없죠. 여섯 개 팀 전부 다가 아직까지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의 감독들의 모습인데요. 두 팀의 감독은 참 듬직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잠깐 재밌었나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안덕수 감독도 어찌 보면 지금 약간 좀 처져 있는 KB스타즈의 분위기.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패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팀의 경기 만났다면 화력전을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평균 기록인데요. 득점 1위와 2위의 맞대결입니다. 그리고 석점슛 성공, 그리고 석점슛 성공률 1위. 어찌 보면 활용용구를 올 시즌 계속 보여주고 있는 KB스타즈고요. 삼성생명도 2점슛과 성공률이 좋긴 합니다만 여기에 표현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실점은 가장 많은 팀이 지금 삼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해결한다면 3위 자리에 좀 더 유리한 구조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두 팀 지난 맞대결에서는 KB스타즈가 삼성생명에게 덜미를 잡혔고요. 4라운드 MVP 엘리사 토마스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박주실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단타스는 오늘도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경기에 앞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겠습니다. 팀의 다섯 번째 맞대결이 이제 곧 시작이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은 KB와 우리은행을 잡고 좋은 연승을 타긴 했습니다만 다시 연패에 빠져 있고요. 1월 이후에 달아나는 경쟁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은행이 1월 이후 승패 4승 1패 KB스타즈가 우리은행이 4승 1패를 거두는 가운데 1승 3패를 하면서 공동선수에서는 두 게임 반차로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3위 싸움도 치열했는데 7연패 이후에 연승을 타고 있는 신한은행 지금 신한은행이 단독 3위를 지키면서 한 경기 차 삼성생명과의 승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이 오늘 승수를 꼭 챙겨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보이네요. 그렇죠.
KB 스타즈 안녹수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토요일에 또 우리은행과의 맞대결 승부가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뭐 승리를 하고 최대한 승차를 줄인 이후에 또 맞대결에서 더 승차를 줄여야 하거든요. 승리를 맛보게끔 만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정규리그 우승이 이야기하는 것은 챔피언 결정전 직행이라는 아주 달콤한 유인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또 한번 느껴봐야 KB도 얼마나 달콤한지를 알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열망이 클까요? 네, 아직까지는 포기할 수 없는 안덕수 감독의 KB 스타즈고요. 자, 삼성생명은 올 시즌 약간 뭐랄까요? 기복이 좀 팀 경기력이 기복이 좀 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팀 컬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양팀 맞대결 쿼터별 평균 득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반이 상당히 중요한데 3, 4쿼터 두 팀은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쿼터에는 KB 스타즈가 강하고 4쿼터에는 삼성생명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게 오늘 3쿼터, 4쿼터 정말 재밌는 경기가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전반전에 삼성생명이 KB 스타즈에게 어느 정도 처지지 않고 득점을 따라 붙어주느냐가 초반 스타트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싱글 포스트로 오늘 경기를 치르는 KB의 플레이에 아무래도 마음은 대응하기는 삼성이 편할 거예요. 네. 최근에 삼성생명이 글쎄 뭐 토마스는 계속 중심을 잡아주고 있긴 합니다만 배윤 선수가 뭐 경기 전에 정우승 위원과 약간 좀 고민 상담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네. 뭐 특별하게 제가 전술적인 거 얘기하지는 않고 내가 해설을 하면서 혜윤이의 이름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걸 약간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공격적으로 맞습니다. 모습을 가져가라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소리 많이 안 하더라도 좀 많이 혜윤이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의 베스트5 살펴드리겠습니다. 고아라, 토마스, 강계리, 박하나 나머지 한 선수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배혜윤 호흡이 약간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배윤 선수 역할을 기대해 보겠고요. 자, 이에 맞설은 KB 스타즈입니다. 강하정, 박지수, 모니커리, 심성영, 김보미 선수가 나왔습니다. 최근 뭐 커리 선수도 상당히 뭐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결정적인 상황에서도 뭐 리딩 역할을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 커리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커리 선수가 한 경기를 치르면서 리딩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맨 처음에 커리 선수를 국내 무대에서 봤을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그에 이제 완벽히 젖어들고 있는 노가든 모니커리 선수입니다. 두 팀 모두 오늘 경기 승리해야 된 이유는 확실합니다. 바로 윗순위의 상대팀의 승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박주수와 토마스의 티보 프로 1쿼터가 시작됩니다. 성공을 펼치는 원정팀 KB 스타즈. 강하정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이제 두 번째 경기를 갖고 있는데요. 지난 경기도 30분 이상을 뛰었거든요. 네, 경기 시간은 좀 무리가 될 정도로 출전을 했습니다. 네, 강하정의 철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정패스 연결, 박하나 자신있게 정점을 던집니다. 리바운드 배혜윤 잘 잡았어요. 저 배혜윤 선수 저 스프레이는 떠줘야 됩니다. 네. 이번에도 실패하는 강계리 슈팅. 그렇습니다. 지금 배혜윤 선수가 저 위치에서 던진 것보다 확률이 낮은 쪽을 선택했는데요. 네. 상대가 또 작은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공격적으로 했어야 했고요. 강계리 스틸, 빠른 스틸, 그리고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2-0 삼성생명. 그렇습니다. 지금 실점이 제일 많은 삼성인데요. 네. 오히려 저렇게 쉽게 뺏어서 쉽게 득점을 하는 횟수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삼성생명의 장기인 스틸이 오늘 경기 첫 공격에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대목이에요. 김성영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터만. 김성영 선수가 아주 과감해졌네요. 네. 3점 슛을 저렇게 먼 거리에서 주저없이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최근에 뭐 KB스타즈 외곽 지원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구하라 지금은 호흡 맞지 않았네요. 야,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빠르게 치고 넘어오는 강하정. 인사이드 좋은 패스입니다. 골밑 그리고 선수까지. 왜 그랬을까요? 강계리 선수가 박지 선수 공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건 아닐 텐데요. 네. 저런 보이지 않는 작은 미스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이것은 그냥 줘야죠. 2점을 주고 바로 공격을 시도하는 게 조금 나았을 텐데 강계리 첫 번째 반칙이 나오면서 슈터 자유투 박지수 선수입니다.
석점 플레이 박지수 점수 3대2 KB스타즈가 한 점을 앞섭니다. 최혜윤 자 들어갈 때 강하던 선수의 반칙 팀 파울 하나씩이 나오고 있는 두 팀입니다. 배윤 다시 간결이 자 지금도 미스매치인데요. 네, 배윤 심성을 맡고 있어요. 헤이비는 투수리 쪽을 선택을 해서 지금 펼치고 있네요. 네,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의 배윤 선수의 휘딩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플레이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자, KB스타즈 지역 방어를 약간 무력화시키는 석점이 하나 들어갔어요. 점수 5대3. 커리가 던지는데 2점 클린샷입니다. 머리 커리. 분명히 지금 누구나 봐도 좀 무리한 슛이다라고 느낄 정도의 공격 시도였는데 네. 성공을 해줌으로써 말끔하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줍니다. 석점 시도 오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르게 넘어오는 KB스타즈. 인사이드 안쪽으로 강하정 선수의 마지막 터치아웃이었습니다. 지금 뛰어들어가는 강하정 선수한테 패스는 잘 연결을 했어요. 근데 다음번에 저런 패스를 할 때는 뒤에 헬프를 오는 토마스 선수를 한 번쯤은 의식을 한 후에 패스를 네. 해야 될 것 같네요. KB스타도 좀 빠른 공격을 오늘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걸어주는 토마스 박하나 다시 토마스에게 던집니다. 슛 자세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단타스 선수의 좀 더 완벽한 몸을 만들어가지고 출전을 시키려는 이유도 네. 박지수 선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싱글 코스트로도 예, 나쁘지 않은 보드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커리의 득점! 박지수 선수와 커리 선수가 그 우려했던 점을 완벽하게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네. 단타스 선수를 출전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죠. 최대한 본인 성적을 좀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리시키지 않는 움직임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던집니다. 속쳐내면서 빠른 첫 패스 잘 나왔습니다. KB스타즈 주고받은 심성현 김범희 속공 석점을 노립니다. 성공이에요. KB스타즈 석점. 양팀 선수들 석점 추세에 대한 자신감이 여기서 봐도 느껴질 만큼 과감하게 잘 시도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링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은 KB가 먼저네요. KB도 역시 스피드의 삼성생명에 맞서 스피드, 좀 빠른 농구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인사이드 배혜윤. 해줘야 됩니다. 떨어지면서 턴어라운드 짧았어요. 리바운드 토마스 박지수. 자, 마지막 터치 박지수 맞고 나갔다는 사인이었습니다. 지금 배윤 선수가 공을 가지고 오래도록 질질 끌다가 슛을 던진 게 아니라 간단하게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 편의 리바운드 타임을 좋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스틸을 시도합니다. 넘어집니다. 모니커리. 자, 사이드라인 나갔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공격권 삼성생명. 오늘 경기 뭐 두 팀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경기입니다. 몸싸움도 좀 거칠게 나올 수 있는 경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배윤. 아 지금 패스미스 나왔네요. 자, 이 공을 빠르게 주었습니다. 강계리가 던집니다. 짧은 공 리바운드 박지수입니다. 지금 토마스 선수가 오펜스 리바운드를 예상이 가능한 슛을 던지고 있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이에요. 네. 자, 흘러나갔고요. 선 가지고 오는 삼성생명. 자, 박하나가 살피면서 전지 패스 연결. 고아라 띄워줍니다. 그대로 엘리욱 시도. 자, 이제 두 개를 넣었습니다. 김보미 반칙. 한쪽 손, 오른손은 링을 향해서 뻗고 있었고요. 몸은 상대를 기대면서 네. 아주 노련하게 자유투를 만들어내는데요. 토마스 선수가 자유투에 또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렇게 파워를 얻어내는 플레이도 나오네요. 네. 확실히 뭐 손끝에 감각이 상당히 좋은 네, 토마스 선수고요. 뭐 슈팅 핸드도 이제 자유투를 쓸 때 오른손으로 바꾼 지 꽤 됐고 오늘도 뭐 경기 전에 굉장히 많이 연습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네, 연습하는 것만 봐도 확률이 올라갔죠. 네. 4라운드 MVP, 네, 4라운드에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엘리사 토마스 현재 더블 태블 득점 선두입니다. 아니,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들슛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왼쪽 어깨 통증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 있는 토마스 선수입니다. 오늘 첫 득점 자유투로 신고를 해줬고요. 두 번째도 들어갔습니다. 점수 10대7입니다. 점수 석점차.
KB사도 좀 빠르게 빠르게 프론트로 넘어오는 모습입니다. 돌아나온 강하정 잡자마자 던졌는데요. 걸렸어요. 공 잡을 때 엔드라인을 벗어났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네, 지금 박하나 선수한테 슛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 강하정 선수 같은 플레이를 슈터들이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공 가지기 전에 움직임으로 완벽하게 따돌리고 나와서 슛을 던져야 되겠어요. 박지수가 올린 건 들어가지 않았고요. 다시 골 밑으로 스틸을 시도하는 변개리. 김보미가 어렵게 잡고 있습니다. 공격권 계속 유지하는 KB스타즈 오른쪽. 다시 인사이드 연결. 패스 미스가 나온 박지수입니다. 지금은 단타스 선수하고 하던 플레이를 지금 커리 선수가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습관적으로 지금 패스를 집어넣는 박지수 선수의 모습이에요. 토마스가 외곽으로 구하라. 짧게 내줍니다. 타고 들었습니다. 뚫었는데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박하나. 뭐 그래도 자신있게 들어갈 모습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신감이 넘치는 플레이는 1쿼터의 양팀 똑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하정 선수는 확실히 지금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공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네요.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해야 결과도 빨리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배윤 어렵게 잡았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데요. 몸 부딪히면서 발 빼면서 던집니다. 네. 어려운 슛을 성공하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 통틀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예, 경기 첫 득점이 나오는 예, 지금 1쿼터예요. 그렇습니다. 배윤 선수가 지금 득점의 맛을 봤습니다. 한 점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대로 던집니다. 모니터리 밀었고요. 리바운드 보아라. 자,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심성영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삼성생명은 고아라 선수가 잘 풀릴 때 팀 컬러가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아라 선수의 컨디션 회복은 팀 전력으로 봤을 때도 필수인 것 같아요. 네, 토마스 선수와 같이 뛸 수 있는 주력이 있는 네. 고아라 선수, 삼성생명의 팀 스피드를 확실히 높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0대 9 역전 찬스입니다. 한 점 뒤져 있는 삼성생명. 오른쪽 박하나 락에 막힙니다. 박주수 블락. 자, 뛰어들었어요. 짧게 내줍니다. 배혜윤 던진 공, 뱅크샷 튀어나온 공. 커리가 잡았습니다. 왜 KB가 1쿼터부터 존 디펜스를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상대의 히딩 능력을 조금 무시한 네.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하는데요. 토마스 선수보다는 배혜윤 선수가 그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공을 그대로 놓쳤습니다. 공격권이 바뀌었고요. 결국 어찌 보면 지금 삼성생명이 석점을 던지는 기회는 많이 나왔는데 예. 정석으로 존 디펜스를 예. 깨는 그 플레이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상대가 존 디펜스를 쳤을 때 3점슛도 언제든지 던질 수 있어요 사실. 하지만 네. 플레이로 인한 확률 높은 3점슛을 던지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잘 깨내줍니다. 그렇죠. 정면에서 석점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역전 석점 단결입니다. 역전. 네, 지금 플레이가 얘기한 대로 된 배우윤 선수의 휘딩으로 플레이로 인한 석점 슛이 나왔네요. 네, 강계리 선수 오늘 석점 두 개를 꽂아 넣으면서 8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12대 10 앞서는 삼성생명. 자, 1쿼터부터 화력이 좀 불을 뿜는데요. 왼쪽 골파 비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강하정. 본인이 성공이 되든 안 되든 강하정 선수는 본인 찬스를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적응하는 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KB스타즈 김민종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네, 신장이 좀 높아졌고요. 지금 심성영 선수가 빠져있는 상황. 토마스 뒤로 낸 공. 박하나가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배혜윤 스틸 시도. 지금 가지고 토마스 옵니다. 선수의 휘딩이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대로 던지는데요. 이번엔 짧았어요. 공 지켜주는 배혜윤. 석점 슛을 외곽 수비를 붙여서 패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플레이를 그냥 하면서 빼주기 때문에 네. 박하나 선수가 힘들게 3점 슛을 던졌죠. 수비자가 그만큼 반응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긁고 들어가는 배윤 스핀 던졌는데요. 지키고 있었습니다. 짧게 나온 건 그대로 던집니다. 해결합니다. 고아라와 토마스. 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아쉬운 부분이 배윤 선수하고 토마스 선수가 히딩을 할 때 붙여야 될 선수는 외곽 두 명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안쪽에 있는 센터와 밑에 있는 수비를 붙여서 패스를 해야 찬스가 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KB스타즈의 수비적인 반응도 잘 대처가 되고 있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시간 쫓기면서 던진 커리 배윤 리바운드 첫 패스 토마스에게 줍니다. 게스턴 드리블
네, 밀어붙이면서 반대로 킥아웃. 리듬 찾고 던졌습니다. 리드하드 김민정. 어렵게 나온 공을 또 성공을 못 시키는 네.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공만 상관없이 반칙이 나왔고요. 삼성생명의 강계리 선수의 석점 두 개. 그 이유 외에는 예, 오픈 패스가 많이 났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안덕수 감독은 이 존 디펜스를 계속 섰다 안 섰다 하면서 놓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강계리 선수의 슛이 터지긴 했지만 플레이를 정상적으로 해서 터진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쪽이 더 많을 것 같네요. 네. 수비하는 과정 배윤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삼성생명 세 번째 팀 파울. 1쿼터 모두 세 개씩의 팀 파울을 경험하고 있는 두 팀. 14대 12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다시 들어온 심성현. 하이포 점프슛 날립니다. 박지수 짧았고요. 리바운드 떨어지는 공. 자, 심성현이 빼줬는데요. 머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4대 아웃 넘버 오른쪽. 교체 투입된 김한별 반대 베이스라인. 대련이 던집니다. 그런데요,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박지 선수가 지금 멀리서 미들슛을 좀 전에 던졌잖아요. 네. 김성영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단타스 선수가 없기 때문에 리바운드 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박지 선수는 알아야 돼요. 네. 자, 이제 초단위 시간이 남아있는 1쿼터. 토마스 찬 던졌습니다. 아, 지금은 오른손으로 던져왔는데요. 예, 자유투 라인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점프슛이었는데 자유투 위치에서 던졌는데요. 예. 자유투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던졌죠. 네. 하지만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세팅이 되어 있는 자유투보다는 좀 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제 10초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리쿼터입니다. 14대 12 점수가 좀 묶여 있는데요. 커리가 빠져나온 강하정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점프슛. 공격권 삼성생명. 1쿼터 이제 3초의 시간이 남았네요. 뭔가 지금 두 팀 모두 활동량은 많이 나오는 1쿼터거든요. 가볍게 제치고 던지는 토마. 1쿼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생명이 두 점을 앞선 채 마무리가 됐네요. 네, 지금 KB는 1쿼터에부터 수비 변화를 많이 주면서 삼성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포인트 가드가 확실하지 않고 센터들이 휘딩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KB의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1쿼터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쿼터로 이어드립니다. 용인체육관입니다. 모두 오늘 목적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 오늘 경기입니다. 선두 우리은행을 따라가야 되는 KB스타즈 그리고 3위 신한을 쫓아야 하는 삼성생명의 경기. 자, 중요한 건 스피드. 예, 사진이 너무 참 잘 나왔네요. 예, 이게 예, 지난 시즌 예, 올스타전 때 그 사진인데 예, 싱싱 예, 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배 감독이 약간 무게가 좀 예,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빨리 갈 수 있거든요. 아니, 사진을 참 잘 찾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속공 성공 시즌 8승 4패를 기록을 했는데 7개 이상 나왔을 때는 그만큼 승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네요. 네.
오늘도 뭐 스틸도 좀 있었고요. 지금 뭐 1쿼터 중반 이후에는 양팀 모두 득점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강계리 선수가 1쿼터에 활약을 잘 해줬습니다. 네, 삼성은 7점 부분을 오늘 1쿼터에 잘 해결을 하면서 뭐 잘 공격이 잘 풀린 것도 아니지만 네. 지금 2점을 앞서면서 그렇습니다. 1쿼터를 마무리했네요. 자, 이제 2쿼터가 시작됩니다. 삼성생명 김한결 토마스가 좀 기다려주고요. 제이스라인 배혜윤 박지수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짧게 고아라에게 김민정이 수비하고요. 잘 빼면서 던진 페이드어웨이 그대로 실패.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오래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데요. 네. 그만큼 확률은 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을 빼줬다가 다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김성현 들어갑니다. 야, 요즘 심성용 선수 올 시즌 석점이 정말 핫합니다. 예, 너무 뜨거워요. 뭐 심성용 선수가 던지어서 성공되는 공은 보너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젠 KBL 꼭 필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계리가 다시 한번 던지는데 오! 해결이에요! 강계리! 계리계리 강계리! 강계리 선수의 석점, 세 번째 석점이 나왔습니다. 약간 웃기시면 크게 웃으셔도 돼요. 예. 웃음을 참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오늘 특히나 미세먼지가 많기 때문에 많이 웃으시면서 예. 네. 호흡을 토해내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7대 15의 점수입니다. 반대. 야, 이번에도 심성현인데 오른쪽 커너. 이번에 짧았습니다. 강계리 심성현 이번에 수비 대결. 오우. 오늘 뭐 강계리 선수하고 네. 심성현 선수 가드 국내 가드끼리의 대결이 아주 볼만하네요. 그렇습니다. 강계리 선수가 심성현 선수한테 뒤지지 않으려는 네. 노력이 보여집니다. 신장은 작습니다만 자신감의 크기는 엄청 큰 두 선수죠. 그렇습니다. 강계리와 심성현 선수 지금은 심성현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심성현 선수가 다시 교체 아웃이 됐고요. 지금 토마스 선수가 공을 잡아줘야 되는데요. 네. 박지수 선수나 커리 선수를 붙여서 패스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던지는 강계리. 리바운드 강하동 선수입니다. 자, 길게 첫 패스 연결. 김범이 잡았어요. 던집니다. 그대로 빠져나왔고 풋백 시도하는 네. 박지수입니다. 저것이 박지수 선수의 능력이 자꾸자꾸 보여지는 플레이죠. 네. 자, 몸 부딪히면서 다시 반칙 두 개를 넣어둔 엘리사 토마스입니다. 이제 토마스 선수가 자유투를 얻어도 불안하거나 안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네, 워낙에 이제 좀 오른손의 슈팅인데도 적응을 한 것 같고요. 자, 17대 17 동점 상황에서 토마스가 자유투 두 개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공 성공하는 토마스. 오늘 자유투로 벌써 3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토마스고요. 자유투로만 3득점. 삼성에서 벌써부터 슈퍼물 바꿨으면 하는 얘기를 전부터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리바운드, 여기서. 자, 리바운드를 김한배 선수가 잘 가담을 해줬습니다. 배윤 선수의 파울이 지적이 됐군요. 배윤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반칙. 자, 그리고 허윤자, 베테랑 허윤자 선수가 나왔습니다. 박지수 선수와의 매치업 같은데요. 네, 지금 박지수를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98년에 프로에 입단한 허윤자와 네, 98년에 태어난 박지수 선수의 대결이에요. 네, 이것도 하나의 뭐 스토리가 되겠죠. 정말. 그러는 세월은 막을 수 없는 거니까요. 그만큼. 예. 허윤자 선수 관리 잘했네요. 예. 한 점을 앞서가고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김보미 정 패스 연결. 가로치기. 고아라 빠릅니다. 네, 고아라 스피. 파울이라든지 득점. 정 패스 연결. 꺼내 네. 해결합니다. 공격점. 이렇게 뛰어주면 네, 토마스 선수나 고아라 선수를 달릴만 나죠. 그럼요. 네. 토마스 선수가 드리블로 성공하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그렇습니다. 고아라 선수가 오늘 어시스트 벌써 3개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석점 앞서고 있는 삼성생명 20대 17. 허윤자의 수비. 커팅 플레이 김민정 해결합니다. 김민정 선수의 새로운 발견. 판타스가 빠졌을 때 이 선수가
본인의 이름을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양팀 아주 팀플레이로 다섯 명의 선수들이 사기가 올라가는 득점을 주고받았습니다. 토마 선수의 위치가 지금 좋은데 돌아섰어야 했는데 그냥 또 빼네요. 뒤쪽으로 인사이드 다시 나왔습니다. 컨디션 단계리의 석점 이번에 내어볼 다시 잡고 던지는 김한결. 박주수의 높이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슛을 어렵게도 던지고 있지만 편안하게 던진다 해도 안덕수 감독의 머리에는 이건 계속 서도 되겠다 하는 네. 생각이 지속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리 잡는 박지수 연결이 됐어요. 수비는 토마스. 허딘 플레이. 머니커리. 파울을 얻었습니다. 자유 두 개. 싱글 포스트를 최근 경기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박지수 선수. 예. 박지수 선수의 어시스트와 이 패싱력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커리 선수가 이렇게 또 잘 뛰어들면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단타 선수와 콤비가 워낙 잘 맞았기 때문에 네. 그 단타 선수하고 할 때의 플레이가 박지 선수도 모르게 나오긴 하죠. 그렇습니다. 단타 선수 오늘 경기도 경기를 뛸 수가 없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오늘 경기도 결장이 나왔습니다. 커리의 자유투 성공. 20대 20 동점 균형을 맞췄고요. 들어가는 역전 득점이 됩니다. 단타석 결정 기간 평균 득점이 22점. 엄청난 커리 타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패속으로 빠르게 넘어왔고요. 김한결 오른쪽 반대로 나왔습니다만 박지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스틸 성공 박지수. 자, 역전 이후의 공격권 미스매치 이용합니다. 강하정 수비는 강계리. 자세를 낮추는 강계리. 타고 들어온 강하정 던집니다. 오, 튀어나왔습니다. 수비 성공. 강하정 선수, 장기 선수 앞에서 다리에 끝까지 힘을 주고 정확하게 던졌어요. 네. 그것이 성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계리 스크린 받았고요. 패스 나옵니다. 오른쪽 최윤자의 석점. 리바운드 오, 고아라 선수입니다. 네. 어렵게 잡아서 네. 김보미의 가로채기. 네, 쉽게 가로채기를 당하네요. 스텝 받고 올립니다. 더블 클러치 마무리합니다. 지금 뭐 공을 몇 번 돌린 건가요? 모니터리 선수. 그러니까요. 네. 득점력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선수. 8득점을 오늘도 커리는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커리 선수의 플레이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 같아요. 네. 토마스와 김하물 선수를 아주 가볍게 제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른쪽으로 획 돌렸고 다시 여기서 더블 클러치. 체공력과 마지막 부드러운 슈터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내가 딴 데 쳐다보다가 내 거 움직이는 거 주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내 거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라고 했잖아. 그 책임을 지라고 했잖아. 자기 책임을. 한 명이도 왜 주냐고 이거를 네 거를. 상대가 메이드가 되면 존을 쓰잖아. 존을 쓰는데 너희들이 얘 앞에 가서 쓰지 말라니까. 사이서 여기 사이. 괜찮아. 슈찬스는 나는데 슛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래서 가운데 올라오는 거 주고 윤자 가운데 올라오고 하이로에서 날아주고. 괜찮아. 괜찮다고. 다시 생각을 해. 디펜스를 해. 디펜스를. 자기 거 열심히 맡으라고. 얘가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 얘가 가면 가. 하지만 볼을 얘들이 뭘 넣어주고 있을 때 그걸 보고 있다가 헬프를 하고 돌아가라는 얘기지. 해봐. 3번 3명이 석점을 뒤져 있습니다. 역전을 좀 허용을 했고 잉모웨이 감독은 뭐 수비적인 측면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상대의 존 디펜스를 대응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을 선수들한테 줬어요. 네. 박전 타임 이후에 3번 3명의 슈터 최유진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존 디펜스는 3점 두 방이나 제대로 된 플레이 두 개면은 다시는 설 수가 없는 게 또 좀 디펜스거든요. 그렇죠. 슈터를 네. 투입을 한 잉모웨이 감독 넘어옵니다. 삼성생명 공격. 네, 지금 투투원으로부터 보이기도 하고요. 네. 투쓰리로 보이기도 하는. 그렇죠, 잘했어요. 커팅 들어옵니다.
그리고 허민 선수의 첫 페이크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본인의 발에 맞았네요. 지금 토마스 선수가 정식적으로 밑에 있는 선수를 붙여서 뛰어들어오는 선수한테 패스를 했거든요. 지금 같은 플레이를 계속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계속 시도를 해도 계속 찬스가 나요. 저런 프레임은 넘어옵니다. 박지수 소윤자의 계속되는 수비. 자, 돌아섰는데요. 아, 공 떨어뜨렸어요. 수비 성공입니다. 자, 토마스가 동료를 살피면서 트위진 왼쪽 끝으로 왔어요. 공 나왔는데요. 마지막에 터치 김민정 선수입니다.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김민정. 23-20 KB스타즈가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노루패스 연결, 커리의 오른손에 맞았고요. 공 가지고 넘어오는 다시 중앙 커딘 코아라. 시간을 많이 쫓기는데요. 가까이 줍니다.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패스 미스보다 슛 미스가 뭐 훨씬 난 거는 네. 모두가 다 아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은 터치아웃이 됐군요. 정정해드리죠. 삼성상의 공격권입니다. 잡자마자 네. 캐치앤샷. 박하나! 아! 오,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석점. 박하나 다시 동점. 23-23 오늘 여기 첫 득점. 본인의 첫 득점을 석점으로 신고하는 박하나 선수입니다. 자, 박하나 선수 여러 번 던져봤는데 하나 들어갔어요. 강하정. 박지수. 커리 약간 기다려줍니다. 5초 남았는데요. 그리고 던지는 커리 강했어요. 리바운드 트위진. 자, 뒤에서 공을 낚아치죠. 김보미의 반칙입니다. 트위진이 공을 잡은 순간 방심을 좀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네. 타프코트를 넘어올 때까지 방심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김보미 선수 이번에 스틸 엄청 잘하잖아요. 올 네, 시즌에. 그렇죠. 제 1의 전성기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김보미. 동점 석점의 주인공 박하나. 허윤재 선수가 나와서 수비 앞에 서주면 안 돼요. 공을 살짝 놓쳤습니다만 그대로 터치해요. 삼성생명이 계속 공격할 수 있습니다. 짧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길게 외곽으로 허윤재, 고아라. 박하나 이번엔 가지고 들어갑니다. 돌파 짧았어요. 자, 떨어지는 거 공의 주인 다시 빼줍니다. 박하나가 던집니다. 오, 해결합니다. 두 점으로 인정됩니다. 박하나 연속 득점. 지금 겨우겨우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초반은 리드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삼성입니다. 네. 25-23 삼성생명이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 3분 30여 초. 쫓기면서 던지는데요. 모니커리 리바운드 박수 바로 뜹니다. 해결하는 박수입니다. 토마스가 왼쪽 고아라에게. 박하나. 자신감 붙었나요? 박하나 석점. 자, 허윤자. 마지막 터치 허윤재가 끌고 나갔네요. KB스타즈의 공격권입니다. 팀을 던지는 횟수는 양팀 모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량은 두 팀 모두 좀 나쁘지가 않은 오늘 경기예요. 3분 안쪽의 시간 2쿼터. 네, 짧게 패스 연결. 중앙으로 여기서 가로채기 시도했습니다. 성공했고 반대로 바운드 패스 연결. 박하나 해결합니다. 그리고 김범희 파울까지. 김범희 선수가 개인 반칙 3개째가 됐는데요. 네, 박지수 선수가 네. 어려운 공을 캐치한 후에 패스까지도 아주 고난이도 기술로 연결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 마무리는 거의 흡사 그 토마스 선수가 잘하는 그렇습니다. 기술을 지금 네, 박하나 네. 선수 세 개의 슛을 어렵게 성공을 시키면서 자신감을 완벽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점을 앞설 수 있고 추가자의 평화를 더 남겨두고 있는 삼성생명. KB스타즈 작전 타임 안덕수 감독입니다. 더블팀 나오잖아, 그치? 그치? 아, 나오잖아, 지금 나오잖아. 그럴 때 여기서 일단 받아주고 나오라고. 고마우면서 줘봐 한번.
어, 주라고. 지수야, 한 발 늦어도 괜찮으니까 여기 패스 나가면 뛰어들어가라고. 그럴 때 지수 안 되면 다시 커리한테 돌려. 다시 반대로 돌리라고. 지수 돌아와. 여기서 지원을 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 핫타임만 빨리 줘봐 한 번. 1대1이 안 되면은. 그리고 다시 맞춰서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았지? 지금 내가 타임 돌리는 거는 쉬는 것도 있지만은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되는 거야. 어? 일단 후리스로 박스 리바운하고 얘네들이 프레스 나오면은 어떻게 준비했던 대로 그대로 하자고. 알았지? 슬슬 도망가면 안 돼. 정렬해가지고 이쪽 보증서에서 일가구가 이쪽 반대 뛰어들어오든 반대로 빨리 올라왔고 들어오고 들어 넘어오라고. 알았지? 일단 분위기를 좀 시켜주는 차원에서의 안데스 감독의 이야기. 허리 풀어갖고 이어를 하라고. 다시 이어 한번. 알았지? 이어. 알았어. 파이팅. 괜찮아. 자, 박가람 선수가 연속 득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투 하나 더 던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잡자마자 버저비터 석점이 들어가면서 첫 득점을 이렇게 신고를 했고, 이것도 버저비터였어요. 뱅크샷 네. 두 점. 그리고 속공 플레이에서 마무리를 했던 박가람 선수. 뭐 연속해서 지금 현재 7득점. 예, 추가적인 투를 던질 수 있습니다. 박가람 선수가 삼성생명의 국내 선수 고아라 선수는 뭐 부상이 있었고 배현 선수는 좀 기복이 심했던 플레이가 있었던 최근 흐름에서 그래도 박가람 선수가 본인의 득점을 조금씩 계속 가져가줬거든요. 네, 득점을 가져간 것도 좋은데 꿀쭉하게 코트장을 지켜준 박가람 선수의 관리가 돋보였습니다. 네, 추가자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 코터에 득점을 몰아서 하고 있는 박하나 선수입니다. 3득점을 연속해서 넣어줍니다. 점수 격차 28-25 삼성생명의 리드입니다. 김민정 왼쪽으로 강하정 인사이드 박지수 더 들어가지 못합니다. 공 다시 외곽 시간 쫓깁니다. 4초 남았어요. 커리 바운패스 김민정 타이밍 늦었어요. 지금 바로 올라갔어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손을 불끈 짚으면서 격려하는 삼성 선수들의 그 모습에서 네. 수비로 성공했을 때 사기가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라운드 KB를 잡았을 때도 속공도 잘 나왔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수비가 잘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가 잘 돼야 속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허윤자 석점 4배에서 꽂아 넣었습니다. 허윤자입니다. 허윤자 선수가 간간이 나옵니다만 상당히 생산성이 좋아요. 석점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KB의 벤치가 머리가 아플 것 같은데 네. 이거 원하는 정석으로 실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어쨌든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스코어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수비를 바꿔야 될까요? 계속 해야 될까요? 정말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들이 머리가 좀 아픈 거죠. 예. 극한 직업입니다. 예, 프로팀 감독. 자, 지금도 에어서였고요. 패스가 잘 나왔어요. 하지만 강했습니다. 김민정 공격 리바운드. 시간 그대로 떨어집니다. 골밑 이번에도 짧았네요. 토마스. 자, 지금은 박지수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개인 단체 두 개째 박지수. 김보미 세 개, 박지수 두 개. 네, 파울 관리가 필요한 선수들이 오늘 좀 네, 많아질 것 같습니다. KB 스타즈. 지금 자유투를 성공한 이후에 삼성이 올라붙을 수비를 예상하고 어제 연습을 했다고 네. 하는 얘기가 들렸죠. 네. 토마스의 자유투 2개가 준비됩니다. 오늘 석점이 벌써 다섯 개나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생명의 벤치 분위기도 덩달아 좋아지고 있어요. 32-25 자, 들어가면 8점 차까지 앞설 수 있습니다. 리바드 커리 두 번째 공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정돌이 좀 필요한 KB 스타즈인데요. 강하정 김민정 공 들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연결 골밑 모니터리 골밑 그리고 파울까지 얻었습니다. 지금 박지수와 커리 선수의 투맨 게임이 너무 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석점 플레이를 할 때 선수들의 몸놀림을 보면요. 공 던지기 전에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법이 없어요. 그것부터 네. 우선 정확하게 한 후에
지금 링으로 슛을 올리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박진 선수가 휴식을 취하러 갔고요. 정미란 선수가 지난 경기 올 시즌 첫 출전 이후에 두 경기 연속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커리어 추가 다이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27점에 묶여있는 KB스타즈의 공격. 짧게 바운 패스 중앙으로 빠르게 넘어와서 오른쪽 측면 보아라 퀘첸샷 많이 빗나갔고요. 이 공이 떨어졌습니다. 이지샷 마무리하는 엘리사 토마스입니다. 행운도 약간 따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행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KB스타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발 떼면서 리버스 성공합니다. 오, 김민정 어려운 슛 네. 득점으로 연결해줍니다. 김민종 오늘 4득점. 계속 수비를 바꾸지 않는 네. KB예요. 계속되는 지역 수비. 지금 허윤정 선수가 심상민 선수를 붙이면 안 돼요. 네. 던집니다. 걸렸어요. 정규랑 블락. 길게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퀄입니다. 심성영 인사이드. 김민정 쏘지 못합니다. 자, 빠르게 수비 체크가 됐던 엘리사 토마스. 정미란, 강하정, 타고드는 컬입니다. 다시 돌파, 더블 클러치, 튀어나온 공 리바운드 토마스, 또 뜁니다. 충분한 시간, 토마스에게 충분한 시간입니다. 강하정 스틸, 선수들이 부딪히는데요. 공 살려오는 KB스타즈, 아직 던질 수 있거든요. 가로채기 시도하는 허윤자. 아, 허윤자 선수 지금 눈치를 채고 빨리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0.7초가 남아있는 상황,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지금 턴오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상대한테 득점까지도 허용할 수 있는 분명한 플레이인데 네. 허윤 선수가 이거를 막아줬어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 실점을 안 한 것에 다행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네. 작전 타임 KB스타즈입니다. 점수 5점 차, 남은 시간은 0.7초입니다. 야, 다 같이 리바 빨리 와봐고 잡자마자 때려도 괜찮아. 0점 추첨이 알았지? 어. 거리. 지수 여기 서 있어. 알았지? 거리 여기 서 있으라고. 알았지? 아저씨 갖고 나가. 어? 민정이. 민정이 서 있고 성현이 서 있어. 알았어. 다운 스크린 가. 다운 스크린 가. 갔다가 그냥 일로 빠지라고. 알았어? 어? 거리. 일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봐봐. 얘가 다운 스크린 가도 얘 올라오는 거 아니야. 알았어? 너 갔다가 그냥 빠지라고. 너 올라오라고. 아정아. 거리가 얘 백스크린 할 거야. 지수야.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 정면을. 그냥 뛰어버려. 뛰어줘. 근데 다 스위치하면은 다 스위치하면 거리 여기서 치자마자 점프슛. 무슨 말인지 알지? 아정아 여기에서 점프슛 주든지 뛰어주든지 죽지 않을 만해. 알았지? 오케이. 점수를 좀 더 좁혀야 하는 KB스타즈. 지금 뭐 최다 점수터가 현재 5점밖에 나지 않고 있는 오늘 공격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2쿼터 남은 시간은 0.7초. 박지수 선수 오늘 7득점을 넣어주고 있고요. 탄타스가 오늘 경기를 뛸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싱글 포스트로서의 경기 출장 시간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에 커리의 점프슛을 지시를 했던 안덕수 감독인데요. 점프슛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잡자마자 심선호 선수가 던졌습니다. 아, 어쨌든 슛까지 연결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34대 29의 점수, 5점 차로 삼성생명이 앞서면서 전단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두 팀은 좀 타이트한 승부를 전반전에 보여줬는데요. 뭐 후반전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보죠. 자, 플로우의 염성혜 아나운서가 나가 있습니다. 네, 에이스로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는 박하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2쿼터에 연속 8득점으로써 흐름을 바꿔놓은 박하나 선수입니다. 1쿼터와 2쿼터 좀 다른 점이 있었어요. 1쿼터에 좀 찬스가 많이 났는데
제가 좀 너무 급하게 쏘다 보니까 슛 확률이 너무 떨어져서 감독님 잠깐 빼주셨는데 잠깐 나와서 쉬었다 다시 들어갔던 게 밸런스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삼성생명 하면 속공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유독 속공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속공을 나가기 위해서는 수비에 성공이 있어야 하고 리바운드를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속공이 좋은 팀이라는 걸 나머지 구단들이 다 알기 때문에 상대 팀은 저희의 그 장점을 다 막으려고 할 거고 하기 때문에 아직 속공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수비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비를 통해서 이제 리바운드를 잡아서 뭐 에이티야 뭐 토마스 선수야 워낙 치고 나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뭐 저나 아라 언니가 양쪽에서 다 같이 달려주면은 네, 후반에 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후반전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삼성생명과 KB 스타즈의 다섯 번째 맞대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두 팀의 득점 5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리바운드에서는 삼성생명이 앞서가고 있고 일단 던지는 횟수가 석점이 많았는데 그래도 예, 석점의 지원이 현재까지는 삼성생명이 5개 잘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시스트가 10개 나왔고 턴오버 6개 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KB 스타즈는 일단 뭐 득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예, 강하정 선수의 득점이 지금 2득점 역시 뭐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기다려질 필요가 있겠고요. 석점이 지금 두 개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커리 선수와 박주 선수가 그래도 합작해서 16점을 넣어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은 네. 지금 뜻하는 속공이 잘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KB가 슛의 확률은 높진 않지만 슛까지 연결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한 네. 속공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리바운드를 4개나 더 잡고 있습니다. 리바운드에서 KB스타즈에게 좀 밀리지 않는다는 것. 결국 단타스의 공백을 KB스타즈는 오늘 좀 느낄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강기리 선수가 바로 체기를 한 후에 득점 장면에 빠른 농구 강기리 선수가 오늘 첫 득점을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칙이 나왔고 박주 선수의 추가될 구가 하나가 더 있었고요. 1쿼터에만 강기리 선수가 8득점을 넣어줬습니다. 석점 2개. 커리 선수도 오늘 뭐 전반전에 9점. 오늘 일단 두 팀 모두 좀 빠르게 좀 스피드를 살리는 농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커리 선수 그동안은 딱딱 20분씩만 출전을 하면서 어떻게 선한 경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네. 부상으로 40분 내내 뛰는 경기가 지속되면서 아주 조금 아쉽고요. 네. 배윤 선수가 지금 막힌 장면. 여기서 발수의 주공을 토마스가 남겨놓은 모습. 행운의 득점도 훨씬 더 많았던 삼성생명이 되고 있습니다. 1쿼터 2점 차로 삼성이 앞선 채 마무리가 됐는데요. 1쿼터에 KB스타즈가 역전에 성공을 했었어요. 박주수의 득점. 그리고 바로 체크를 했던 시원한 속공 장면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네. 지금 토마 선수가 속공 득점을 하는 모습이었죠. 고아르 네. 선수가 현재는 전반전에 어시스트가 4개입니다. 역시 뭐 스피드를 네, 잘 살리는 고아르 선수가 어시스트 개수를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모니터리의 네. 더블 클러치. 네, 이제 3차 쿼터에 강한 양 팀에 아주 기대되는 쿼터만 남았네요. 네. 박하나 선수가 연속 득점을 계속해주면서 박하나가 약간 좀 본인의 감각을 흐렸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해줬고요. 조인재 선수가 오늘 정말 네, 활약이 대단합니다. 네, 수비도 그렇고 마지막에 뭐 스틸을 누렸던 모습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여기서 또 행운의 득점이 나왔고요. 토마스에게 떨어진 공을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정 선수 4득점. 네. 확실히 이제 1군 선수로서의 모습의 가능성을 예, 현실로 만들고 있는 김민정 선수입니다.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5점 차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3쿼터로 이어드립니다. 용인체육관입니다.
뭐 KB 스타도 뭐 지금 정체가 뭐 아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후반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팀의 다섯 번째 맞대결, 뭐 순위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를 하고 있는 두 팀. 목표는 다릅니다만 확실히 좀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이완우 감독과 김원수 코치가 경기장을 찾았네요. 역시나 뭐 경기장에 좀 자주 오시고 분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쩜 그렇게 잘 찾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니 저희 얼굴을 아니까요. 잘 찾는 거죠. 이 안에 어딘가에 있으면 잡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또 저희 얼굴이 잡혔네요. 네. 정은순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토마스 선수의 4라운드 MVP 지금 시상이 있는데요. 네. 그 자유투 확률이 올라가서 받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겁니다만 4라운드 평균 31.8득점을 했어요. 4라운드 5경기의 평균 득점이 31.8득점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유투 다 못 넣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에 14.4개의 리바운드. 1월 8일 신한은행전에서는 40득점. 올 시즌 한 경기 개인 최다 득점의 기록을 원래는 손튼의 37점이었는데 토마스 선수가 그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토마스 선수의 4라운드 성적 정말 그레이십니다. 4라운드 평균 31.8득점, 14.4개의 리바운드, 28, 26, 37, 28, 40. 정은순 위원님도 요 정도는 하시지 않았었나요?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리바운드는 요 정도는. 리바운드는 좀 비슷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득점은 저렇게 못했습니다. 박가노 선수가 정규리그 또 300경기 출장 100만 원의 상금을 또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수와 박가노 선수의 시상이 있었고요. 이제 3쿼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오늘 양팀 3쿼터, 4쿼터 정말 재밌는 경기 기대됩니다. 배치캠부터 보시죠. 들고 나왔습니다. 인사이드 배혜윤 해줘야 됩니다. 떨어지면서 인사이드 배혜윤 해줘야 됩니다. 떨어지면서 전어랑서 아주 노련하게 자유투를 만들어내는데요. 반대 베이스라인 배혜윤이 던집니다. 배혜윤이 던집니다.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오른손으로 보셔왔는데요. 자유투 라인이 아니라 지금 깨리 약간 웃기시면 크게 웃으셔도 돼요. 웃음을 참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98년에 태어난 박주 선수의 대결이에요. 토마스 선수의 위치가 지금 좋은데 돌아섰어야 했는데 그냥 또 빼네요. 어렵게 공, 잡아서 김보미의 하루책 그래서 감독들이 머리가 좀 아픈 거죠. 오늘 석점이 벌써 다섯 개나 들어가고 있냐. 많이 빗나갔고요. 이 공이 떨어졌습니다. 좋습니다. 이 지샷 마무리하는 엘리사 토마스입니다. 어쩜 그렇게 표정이 다양하신지. 표정 부자세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는 좋은 거 아니에요? 표정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오고 그래서 정은순 위원님의 벤치캠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또 요가도 하신다면서요? 네네 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티나지 않나요? 요가를 하셔서 그런지 얼굴 근육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별로 재밌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가 안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데 안 웃긴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가요? 어쨌든 뭐 요가는 안면 근육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마음에 드십니까? 네 마음에 들어요. 뭐 든다고 해야지 뭐 어쩔 거예요. 안 든다고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포장 전문이거든요. 자 이제 3쿼터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34대 29 5점 차입니다. 5점 뒤져있는 KB스타즈. 자, 할리비 선수가 나와 있네요, 상생명.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뛸 수 있고요. 페이크 모션 이후에 더블 클러치!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자, 천혜기 시도했던 KB스타즈 공을 들고 뛰는 토마스입니다. 바운패스 연결. 고아라가 던지고 빠졌고요. 이 공을 잡은 토마스. 반대로 갑니다.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 넘어집니다. 자, 그리고 할리비 쪽으로 간 공. 계속되는 공격. 상생명입니다. 네, 고아라 선수의 멋진 슛이 나올 만한 패스였는데요. 고아라 선수 공 잡는 것보다 슛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해서 실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4배 5석점 고아라. 가볍게 쳐내면서 공을 타격해주는 토마스입니다. 자, 박하나의 찬스인가요?
짧게 다시 받았어요. 토마스 강계리 정면 석점. 리바운드 강하진 해줍니다. 할리비와 토마스가 뛰고 있는 삼성명. 자, 체크해주고 들어가고요. 할리비 일단 수비 체크가 됐어요. 골 밑 리바운드를 잡아주는 김민정. 파울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선수의 공격 리바운드가 다음에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저런 공을 하나 잡기 위해서 저 때만 지금 뛰어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지금 그렇죠. 틈틈이 노리고 있는 김민정 선수의 플레이예요. 네. 골 밑 몸 비틀면서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모니커리. 토마스 선수의 첫 번째 반칙. 잘 붙여서 지금 석점 플레이까지도 노리는 커리 선수의 모습이네요. 네. 커리 선수가 전반전에 10득점, KB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11득점째. 힌터스가 오늘 따진 KB 스타즈. 김민정이 그래도 그 빈자리를 조금씩 메워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단타스 선수가 회복해서 들어온다면 식스맨에 대한 김민정 선수의 기대는 더 커질 것 같네요. 네. 자, 두 개 자유투 모두 집어넣었습니다. 석점 차로 따라보는 KB 스타즈. 네, 지금 3쿼터 점프레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레이첼 할리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다시 잡고 쏘는데요. 해결합니다. 할리비. 뭔가 약간 투박한데 탄력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예. 또 안정성이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그 무게감 때문인지 네. 이 몸싸움에서도 뒤지지 않으면서 안정감 있는 골밑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할리비 선수예요. 자, 잘 빠져 들어갔던 박지우 선수. 박하나의 파울이 먼저 나왔습니다. 결국 빠지는 동작이 참 박지우 선수가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스크린을 정확하게 해주면서도 피켄널 뛰어들어가는데 치중을 많이 하면서 득점을 잘 노리고 있는 박지 선수예요. 자유투 준비합니다. 박지수 오늘 7득점에 7개 리바운드, 어시스트 3개. 참 많은 것을 가진 박지 선수라는 생각이 네. 경기를 볼 때마다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초반보다 지금 저의 확률도 많이 끌어올려서 지금 70% 이상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 모두 뱅크샷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박지수 계속되는 석점차 36-33. 강계리 패스 연결 구하라 중앙으로 할리비 던집니다. 첫 코너 도전 한 번. 지금 이 쉬운 득점의 스타트는 박하나 선수가 상대가 원하는 안 좋은 위치로 갈기 전에 네. 판단을 잘해서 패스를 빼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빠지고 갑니다. 자, 지금 캐링더 볼이 나왔습니다. 공격권이 바뀝니다. 커리 선수 드리블 장면에서 캐링더 볼. 공격권 삼성생명 쪽으로 넘어갔고요. 지금 강하정의 킥볼. 발을 이용해서도 패스 라인을 자르고 있는 강하정 선수예요. 네. 강하정 선수가 뒷선의 수비 라인을 한번 체크를 해줬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지금 할리비의 수비를 하고 있고요. 에리사 토마스 움직여줘요. 박하나 선수가 토마스 선수가 패스를 하기 좋은 위치로 내려와줬어 했습니다. 네. 공 들고 있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7초 남았습니다. 자유트라인 던지나요? 오른손으로 던진 토마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하라 캐치인샷 리바운드 할리비. 자, 3분 쪽으로 공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타고드는 박하나. 자, 이제 던져야 할 시간이 왔어요. 3초 남았습니다. 강계리가 던지면 오! 강계리! 오늘 정말 네. 운이 많이 따르고 있는 삼성이네요. 오늘 13득점 강계리 선수입니다. 멀리 투입했습니다. 지금은 강하정 득점. 끊임없이 커팅 플레이로 네. 상대 수비를 흔들어주고 있는 KB 선수들의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지금 수비가 굉장히 뭐 좋지 돌아서야죠.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쇼코너 할리비 블락 시작하지만 파울.
네, 토마스 선수의 미들슛에 자신이 없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네. 디펜스를 깨기 위해서는 제자리에서 반드시 돌아서서 슛을 못 던지더라도 지금 같은 패스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자유투 라인에선 할리비 선수입니다. 열 번째 출장이 되고요. 이제 교체 출장을 뭐 전문으로 하는 선수인데요. 첫 장에 뛰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확률은 66%. 경기당 평균 한 4.9점 정도를 해주고 있는 할리비 선수인데요. 오늘 일단 뭐 4득점 넣어줬습니다. 오, 희한하게 지금 안 들어갔네요. 많이 키면서 공격권 가지고 왔고요. 아, 여기서 스틸입니다. 네, 스틸 성공하면서 고아라가 보이는데요. 토마스 그대로 붙입니다. 맞아요. 저거는 패스보다는 저 자리까지 안정적으로 들어갔으면 토마스 네. 선수의 장기를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는데 잘해줬어요. 7점 차. 3명이 조금 더 도망가고 있습니다. 할리비 체크해주고요. 송리비 선수 코트 펜스 나왔네요. 네. 박규수 포스터 많이 밀리지 않는데요. 해결하는 박규수 선수입니다. 네, 박진수 선수 같은 체형에 저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라는 게 뭐 여자 농구 국가대표로 따지면 뭐 선수들끼리 지어준 별명 보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할리비 선수가 오늘 쇼 코너에서 재미를 많이 봅니다. 6득점을 올리고 있는 레이첼 할리비. 계속해서 양팀 번갈아가면서 득점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44-37. 7점 차. 커리 공 다시 뒤로 나오죠. 토마스 수비 괜찮아요. 파고드는 심성영. 아, 패스네요. 정말. 야, 여기서 다시 한번 공을 놓쳤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네, 마운테스 연결 강계리비야. 삼성이 좋아하는 속공으로 다섯 명 모두가 신나는 득점으로 저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네. 토마스가 어시스트가 많이 나오는 날은 삼성의 승률도 높아지는데 자 지금 주워서 토마스 선수가 스핀 무브를 하면서 바로 빼줬거든요. 아 강계리가 잘 네. 잘라 들어갔네요. 그림 같은 플레이가 네. 나오네요.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을 거예요. 네. 멋진 패스 그리고 멋진 피니시였습니다. 강계리 토마스도 한 바퀴 이렇게 땡그로 돌는데 공은 없어졌어요. 네. 수비자 두 명을 완벽히 따돌렸죠. 어머. 이런 장면에서 보통 뭐 배혜윤이라든지 고아라 박근호 선수가 마무리를 하는데 강계리 선수가 이렇게 또 도와주면 팀 사기는 올라갈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말씀하셨는데도 또 다르죠. 아니 서로 죽고 죽어야지 왜 너는 얘네들 믿어도 안 한다는 거 얘네들 믿어 아 하고 있잖아 다들 정리하라고 그런 거 왜 자꾸 짜증을 내냐고 다시 알았어 괜찮아 준우 괜찮고 잘하고 있어 들어와 있으라고 여기 할림이 있으면은 만약 할림이 있으면 아정이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있는 윙에 커리 여기 들어와 있고 여기 윙에 나가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 왜 그래 자꾸 잘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범이 나와 네가 있어주고 들어가서 주 한번 다시 하자 주 한번 지금 아저기 쪽으로 주 한번 해 그래갖고 팝아웃 해가지고 커리 쪽이나 그쪽으로 다시 스윙 돌리라고 알았지? 분위기가 지금 많이 3쿼터에 좀 넘겨줬습니다 데이비스타즈 네, 지금 좁혀질 듯 더 벌어지는 KB인데요. 네, 강계리 선수 이 장면부터 뭔가 상당히 감을 좀 찾은 것 같고요. 강계리 선수는 뭐 무에서 유를 좀 상상할 수 있는 약간 번뜩이는 활약을 많이 보여줍니다. 지금도 뭐 집어 던진 공이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항상 의욕적으로 매 경기 임하는 네. 강계리 선수입니다. 자, 46-37입니다. 강계리 오늘 15득점을 넣어주고 있네요. 자, 지금도 공이 살짝 빠졌는데요. 찬스 났습니다. 던집니다. 김보미. 리바운드 레이첼 할리비. 자, 할리비가 길게 고아라를 찾았습니다. 오른쪽 강계리.
템포를 놓치는 삼성경. 달리기. 토마스가 뒤쪽으로 짧게 빼줍니다. 시간 봐야 돼요, 고아라 선수. 4초 남았어요. 던집니다. 리바운드, KB스타즈. 네, 득점의 기회를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는 KB의 커리 선수예요. 지금 저 공을 박지 선수가 안정적으로 바운드 패스를 이용해서 네. 넣어줬어야 했습니다. 자, 지금 미스매치 상황 강계리 선수가 팔을 좀 끼고 있었어요. 강계리의 네 번째 개인 반칙, 이제 파울 트러블에 걸리는 강계리 선수입니다. 자, 활약이 오늘 좋았는데 이렇게 되면 강계리 선수가 약간 수비적인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팀 파울에 먼저 걸렸네요. 3쿼터 남은 시간은 4분 20여 초. 김한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높게 잡자마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달리기 네, 상대로 헤이드 선수 오른손. 상대로, 네. 마울런 박지 선수입니다. 지금도 두 번을 올라갔습니다. 박주 선수가 처음 올라간 것보다 좀 다르게 발을 좀 뺐거든요. 약간 그렇습니다. 공격이 스타일 자체를 조금씩 바꾸고 있어요. 할리니 선수가 앞에 있지만 겁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달고 뜨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다리를 반대쪽으로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샤이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난 경기 KB스타즈가 신한은행에게 벌미를 잡혔고 지난주 일요일이었고 오늘 이제 이틀을 쉬고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마무리합니다. 네, 커리 선수의 득점력이 월등하게 살아나지 않으니 단타스 선수의 빈 공간이 차이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은 심성 선수 터치가 됐고 지금 너무 좀 빨리 좀 넘어야 할 것 같아요. 삼성명. 그렇습니다. 아, 왜 잡아주는... 자, 길게 베이스볼 패스를 했는데요. 박주수가 잡았습니다. 뒤를 확인하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른쪽 오픈 찬스 던집니다. 심성원 퍼블선 리바운드 박주수에게 떨어집니다. 다시 외곽 김보미. 점수 8점차 강하정 돌파. 자, 지금은 패스 빼줄 때 부딪힘이 좀 일어난 것 같은데요. 강하정 선수가 이마 쪽을 좀 잡고 있어요. 네네, 토마스 네. 선수 손에. 아, 여기서 예. 약간 팔꿈치 쪽에 약간 좀 충격이 있었네요. 네. 그 신성현 선수가 던진 슛이 꽂혔다면 따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됐을 텐데요. 네. 지금 자유투로 스코어를 대표하는 KB예요. 자, 강하정 선수가 자유투로 안에 서 있습니다. 이쪽에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오션을 잡고 던집니다. 첫 번째 공성을 합니다. 강하정. 강하정 선수가 하루빨리 경기 감각을 찾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 KB스타즈고요. 네, 두 개자에 통과합니다. 강하정. 자, 이제 40점대 점수로 들어온 두 팀. 46대 40. 김한별. 토마스가 뒤쪽 박하나에게 6점 앞서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강계리 플로터 리바운드 토마스가 잡아주고요. 김한결 2초 남았어요. 강계리가 던집니다. 외곽 강했고요. 리바운드. 아, 지금은 두 선을 겹치면서 공을 잃어버렸네요. 할리리와 김한결. 오늘 어쨌든 간에 삼성이 득점력에서 지금 계속 득점을 해나가고 있는데도 네. 지금 존 디펜스를 바꾸지 않는 안덕수 감독의 뚝심이 돋보이네요. 허리가 들어갈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토마스 선수의 세 번째 반칙이 나오면 토마스가 파울 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 됐네요. 네 번째 개인 반칙. 네, 그리고 커리 선수가 자유투로 삽니다. 삼성생명이 뭐 일찌감치 팀 파울에 걸렸던 3쿼터였기 때문에 네, 자유투로 계속 점수를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KB가 3쿼터에 많이 따라 붙으면서 네. 이제는 4쿼터에 승부수를 띄울 만한 가치를 만들었어요.
3분 11초가 남은 3쿼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전 타임. 점수 6점 차입니다. 준 사람은 내가 일로 건너오면 여기서 패스를 어떻게 주니? 이렇게 줬으면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 잡아서 연결을 시켜주잖아. 그지? 그리고 할리는 지금 박지수 쪽으로 많이 보잖아. 골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 스틸도 할 수 있는 거야. 또 페이크에 뜨지 말라 그랬잖아. 걔가 분명히 발에 갖고 발 빼서 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뜨지 말고. 자, 너희들이 요것만 빨리 넘어와. 그런데 넘어오는데 사이드로 넘어 어떻게 돼? 애들이 트랩을 붙잖아, 트랩을. 얘 볼이 이렇게 넘어왔어. 여기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돼. 빨리 나와줘야지. 연결을 바로 시켜줘야지. 다시 해봐.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점수는 6점 칩니다. 예, 삼성생명도 크게 도망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예, 일찌감치 걸린 핀파울이 계속해서 차익도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토마스 선수의 개인과 직시에게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어렵게 득점을 해가고 있는 삼성이지만 이것이 언젠가 한 템포 쉬는 타임에 상대의 슛이 또 터져주면 지금 빌미를 잡힐 확률이 아주 높은 삼성의 플레이예요. 네. 46-40 6점을 앞서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현재 3쿼터 남은 시간은 3분 11초. 커리의 세이프입니다. 오늘 더블더블 이미 기록을 했네요. 12득점에 11개 리바운드. 안타스가 빠진 이후에 지금 풀타임 출장도 있었고, 그래도 뭐 풀타임 출장을 하면서도 계속 감을 잃지 않고 있는 커리 선수의 체력적인 준비도 잘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5점 차에서 이제 넉점 차까지 왔습니다. 46-42 김한결, 야, 공 지금 잃어버렸어요. 아우, 박지 선수 넘어질 때 엉덩이가 네. 엄청 아프게 넘어졌네요. 점수를 더 좁힐 수 있는 찬스입니다. KB스타즈 공격. 박지수 기다려주고요. 짧게 받은 강하정. 네, 뛰어들어가는 박지수를 이용한 던집니다. 김범희 선수 3점 슛을 선택했는데요. 네, 살짝 전에서 박지수 김범희가 인공을 잡았습니다. 다시 왼쪽 커리에게 제프텍 이후 던집니다. 아,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네요. 터져주지 않는 네. KB의 석점 슛입니다. 박하나 수비 떨어져 던졌는데요. 아. 자,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나온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장면에서 지금 커리와 토마스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서 잡아채는 장면이 좀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커리 선수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46-42 박하나 다시 던진 석점. 이번엔 강했네요. 이제 2분대의 시간 3쿼터. 기다립니다. 주고받은 커리어 박지수. 김보미. 아, 공격을 시도해야 되는데. 심성환 선수가 지금 사인 자체가 안 맞았어요. 네. 안덕수 감독이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인데요. 지금은 패스가 아니라 공격을 시도를 해야 될 시간이었거든요. 네. 그 시간을 안 보고 패스 연결한 것이 감독도 안타까웠던 것 같네요. 득점이 필요한 상황, 지금 계속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는 뭐 결정적인 순간이 분명히 또 찾아올 수 있는데 네. 거기서 실책이 좀 줄여야겠어요. 지금 어느 팀이 먼저 강길이 득점입니다. 먼저 득점을 해주면서 네. 어디 보이지 않는 균형을 깨주네요. 지금 6점이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양팀 간의 네. 신경전은 충분히 벌여졌습니다. 17득점째 올리고 있는 강길이 선수입니다. 오늘 엄청난 활약이에요. 강길이 최다 득점 아닌가요? 네. 기록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던집니다. 박지수 흔들렸어요. 박하나가 들고 뜹니다. 왼쪽 강길이
중앙에 토마스. 밤에서 오른쪽으로 급하지 않게 한번 돌려보는데요. 토마스 거리는 상대로 갑니다. 오른손 튀어나왔어요. 3쿼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기회를 넘는 K입니다. 네. 커리 몸 빼면서 그렇죠. 성공합니다. 커리 선수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석점슛 뜻대로 안 터지는 KB는 네. 좀 더 골밑을 공략하는 플레이로 전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골파로 마무리가 되면서 넉 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KB 스타즈. 자, 오늘 아주 박예리가 던지는데요. 리바운드 토마스가 쥐어줍니다. 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골밑 페이크 모션 그리고 떴습니다. 자유투 두 개. 레이첼 하르비 선수입니다. 박지수 선수에 대한 이 블락에 대한 욕심을 역이용을 잘했어요 지금. 네. 박지수 개인 마치 세 개째가 됐습니다. 여기서 펌핑 페이크 완벽히 네, 속고 몸 부딪히면서 공작을 얻었습니다. 그 파울이 불리는 순간 자기 몸을 보호하는 저런 동작을 박지수 선수는 배워야 됩니다. 네. 야, 하지만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할리비 오늘 6득점 네. 최근 경기로는 가장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두 개 모두 놓친 레이첼 할리비 넉점차가 따라왔어요. 네, KB한테 찬스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좀 계속 쫓아갈 수 있는 찬스는 오고 있는데 저렇게 성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넉점차 심성영 박지수 자 커리 라인 확인하고 던지는 석점 성공이에요. 한 점차까지 따라갑니다. 커리 선수 K스타즈 네 손을 불끈 쥐면서 네. 자, 신호탄을 쏜 것 같은 느낌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심성영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강계리 선수가 오늘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토마스 선수가 강계리 선수의 슛 던질 것을 예상을 하고 적극적으로 리바운드에 가담을 하고 있네요. 네, 3미터즈 추격의 커터 한 점차까지 따라왔습니다. 3.3초 삼성생명은 분명히 뭐 득점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은 있는데요. 3쿼터 쿼터 마무리 얼밑 그대로 던진 박하나 자유투 네. 바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백슛이 마치 백패스가 된 모습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네. 자 레이첼 할리비 선수의 멋진 득점이 나왔습니다. 3쿼터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50-47 잠시 후에 마지막 4쿼터로 갑니다. 용인체육관입니다. 점이 나오면서 석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3쿼터에 저는 역전의 기회까지도 있었다고 네. 보여지는데 그 네. 찬스를 잡지 못한 것은 삼성이 잘했다기보다 KB가 찬스를 잡지 못했던 곳에 더 비중이 가네요. 그렇습니다. 할리비 선수가 오늘 3쿼터에만 8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득점면에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될 것 같고요.
강기리 선수도 오늘 경기 17득점 마지막 4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번 3명은 배혜윤, 토마스, 고아라, 박하나, 강기리 선수가 나와 있고요. KB스타들은 커리와 심성영, 박지수, 김민정, 강하정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강하정 선수 밴디지를 했네요. 예, 오른쪽 예, 눈썹 쪽에 약간 좀 예, 탈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분입니다. 50대 47, 3쿼터 시작됐습니다. 강기리 오른쪽으로 고아라 던졌는데요. 석점 너무 강했습니다. 고아라 선수의 득점력 여기 터져주면 팀 플레이가 달라진다는 네. 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고아라 선수가 오늘 경기 아직 득점이 없어요. 50대 47입니다. 네, 커리 선수 움직이면서 스크린은 자세히 해줘야 돼요. 네. 짧게 아, 여기서 네. 들어갈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강기리 선수 이렇게 되면 파울 아웃이 됩니다. 강기리 선수의 5반칙 퇴장이 나오는데요. 미스매치 상황이었고 지금은 잘라 들어오는 김민정 선수가 먼저 자리를 좀 선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강기리 선수 오늘 뭐 17득점 굉장히 득점에서 좋은 활약이었는데 네네 예기치 않고 네.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렇습니다. 파울을 하나 쓰면서 코트장 밖으로 나갑니다. 자, 강기리가 빠진 이 빈자리를 김한별 선수가 대신합니다. 강기리 5반칙 퇴장. 짧게 김민정. 자, 공 놓쳤습니다. 토마스. 자, 공이 계속 튀었는데요. 이 공을 잡은 심성영. 길게 패스 연결. 오! 그리고 김민정 쪽으로 가는 여기서도 반칙이 나오면서 배우 선수 반칙이네요. 김민정 선수 두 개의 몸을 사리지 않는 네. 캐치로 상대 파울 두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배혜윤 선수도 3개가 됐어요. 김민정 선수는 확실히 좀 네, 드러나는 움직임, 뭐 구준일도 많이 하는 선수긴 한데 네,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도 몸을 계속 날려주고 있습니다. 석점차 강하정 던집니다. 아, 짧았네요. 확실히 오늘 삼성이 불편하게 공을 던지게 하는 수비 성공이 더 많아요. 네. 석점 리드, 배혜윤, 인사이드, 토마스와 커리가 다시 붙었습니다. 왼쪽으로 선택, 빠져나오고 마무리하는 김한별. 풋백 득점. 김한별의 득점. 4쿼터, 오늘 경기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한별. 52대 47. 자, 공격 마무리를 어떤 선수로 갈런지 커리가 계속 끌고 다닙니다. 아, 박지수 쪽 준비가 안 됐어요. 사인 맞지 않았습니다. 박하나 돌파하면서 김한별. 자, 가지고 나오고요. 토마스 하이포스. 자, 김한별 다시 넣어서 더블팀 들어왔는데요. 지금 시간을 보고 공격을 네. 시도를 배윤 오른쪽 언더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박지수 배윤의 수비 공 나옵니다. 커리 석점 성공입니다. 아. 들어갔어요. 커리 석점. 네, 커리 선수가 참 슛을 저렇게 퍼센트들을 더 많이 주고 계획된 슛을 던지는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박지수 선수도 슛 확률을 더 많이 주고 리바운드를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커리 선수를 볼 때 5대5로 보고 네. 플레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커리의 스틸 본인이 직접 가지고 가는데요. 자, 공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야, 맞추기 작전도 실패합니다. 커리가 백커트가 되지 않은 상황. 고아라 토마스 쪽으로 넣어주지 못합니다. 박하나. 자, 배윤 선수의 오픈 찬스. 리바운드 고아라 선수입니다. 묵직한 리바운드 고아라. 점 두 점 차. 기다립니다. 5초 남았어요. 자크가 떨어지는 삼성생명. 속지 않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아, 지금 배윤 선수가 약간 무리한 슈팅이었네요. 네네. 지금 김민정 선수 뛰던 대로 더 뛰어줘야 돼요. 그대로 달고 뜹니다. 해결하는 머리 커리. 완벽한 커리 타임. 83년생 KB스타즈의 맏언니 커리가 뭔가를 오늘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은 체인지 오브 디렉션 네, 멋진 기술이 하나 나왔고 네, 마무리까지 손에 붙어있는 것 같아요. 네, 수비수 두 명을 완벽히 따돌린 모습 커리 선수입니다.
서리의 4쿼터 지금 5득점이 굉장히 묵직하게 느껴지는데요. 대단하네요. 서리 선수. 오늘 24전에 14개 리바운드. 자, 들어가면 역전에 성공합니다. 4쿼터 남은 시간 7분 7초. 역전입니다. KB 스타즈 오리 커리. 한 점을 앞서는 KB 스타즈 경기를 뒤집어 놨어요. 자, 삼성전기 하지만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셀피 연결. 박하나. 허윤자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하나. 탑에서 쏘지 못하고 더 들어갑니다. 노르케스 연결. 이번에도 잘렸네요. 네, 속이려고 했지만 속지 않는 KB의 수비가. 잡으면서 공격을 자유투 두 개입니다. 오히려 고하라 선수 본인보다 키가 많이 작은 선수를 스텝 빠른 스텝으로 점령을 하는 박지수 선수의 모습을 봤어요. 네. 지금 첫 스텝을 정말 길게 놓으면서 그렇죠. 잡으면서 빈 공간을 확보를 하죠. 이런 장면이 선생님 미세하게 느껴집니다만 이게 정말 큰 기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공을 잡기 전에 미리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이 됐던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네, 박지수가 자유투를 하나 넣어주면서 두 점 차 리드입니다. 3스타즈. 우리은행과의 승차는 두 게임 반차. 역시 오늘도 더블 더블의 활약. 자, 이제 몸다 마무리하는 박지수 선수입니다. 55대 52. 네, 이제는 석점을 뒤져있는 삼성생명입니다. 이만절의 패스 나갈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커리의 파울. 커리 선수는 이제 개인 반칙 두 개째. 파울 걸리기 정말 잘 됐던 현재까지 상황이네요. 자, 기습 석점인데요. 짧았습니다. 자, 박스아웃 김봉이 넘어집니다. 이 공을 살려준 김봉이와 박지수. 자, 커리가 다시 경기를 조율합니다. 김민정 슬쩍 공 보여주고요. 탑에 있는 김봉이에게 끌고 들어갑니다. 김민정 찬스 만들고 던집니다. 해결합니다. 김민정. 자, 이 선수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KB 스타즈 김민정 선수입니다. 지금 정이 예. 실수 없이 뛰어다니던 김민정 선수의 저런 슛은 어떻게 보면 성공될 거라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한별을 제치고 지금 가까운 코너로 와서 점프슛. 많이 뛴 김민정 선수가 그래도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온도를 보이지 않게 엄청 많이 한 저 선수는 저 슛을 던질 때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슛을 못 쓰는데 아, 오픈 찬스가 나는데 왜 못 던져? 너희들이 그래 우리 스스로가 리듬을 끊어먹고 끊어먹으려고 그러잖아. 아, 슛이 안 들어가면 어때? 찬스인데. 아, 슛 찬스가 안 나는 게 아니잖아. 너희들 앞에 다 노바크인데 안 던져서 그런 거지. 자, 윤자 가운데 에이트 밑에 한별이 탑 너희들 위 디펜스야? 어? 어 디펜스 왔으려냐? 어? 다시 수비부터 다시 해봐. 해. 임금배 감독의 이야기에서 결국 예, 삼성생명 선수들이 흐름을 본인의 흐름을 본인이 지금 흐트러뜨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 수비 성공이 되지 않으면 세트플레이에서 확률이 오늘 아주 떨어지면서 네. 수비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만들면서도 또 4쿼터 이맘때면 KB도 적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6분 고추 아직도 예, 오늘 경기 갈 길은 멉니다. 점수차가 지금 크게 벌어지지 않고 있는 오늘 경기에요. 5점차 뒤져있는 삼성생명 박하나가 넘었습니다. 석점. 공의 주인 박지수 선수가 잡았습니다. 4쿼터 석점 하나 그리고 5득점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모니터리. 자, 김보미가 숨을 들었고요. 자, 왼쪽 끝으로 가로채기 성공입니다. 길게 아울렛 패스 연결.
공 체크가 됐습니다. 고아라. 모처럼 나는 속공의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성공을 또 못하면서 다시 네. 세트 플레이를 가져가는 상황인데요. 너무 부딪히면서 던졌는데요. 여기서 반칙이 나왔어요. 김민정. 네, 속공으로 득점을 하지 않으면 삼성은 세트 플레이로 가게 되면 확률이 확연하게 떨어지는 4쿼터예요. 네. 김민정의 반칙이 나왔습니다. 김민정은 두 번째 개인 반칙이었고요. 자유투 두 개를 준비하는 박하나. 그렇습니다. 다시 쫓아가는 입장에서 중요한 자유투를 던지고 있는 네. 박하나 선수. 강했네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코터에 몰아치기 득점한 이후에 또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또 박하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수가 아직까지 그 공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슛 찬스를 만들어내는 데는 해결이 더 필요한 선수라고 보여지네요. 넉점차 왼쪽 자, 라인 들어갈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수비하는 허윤정 선수로 보이는데요. 김정 선수가 지금 사이드라인 쪽 예, 계속 드리블을 치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했어요. 팀파울에 예, 걸려있었던 한상면 두 개의 자유투 심성영이 준비합니다. 오늘은 3점 하나 현재까지 득점 전부고요. 자유투 득점 심성영. 자유투 확률은 86% 괜찮습니다. 자, 59대 53 자, 석점차 자, 그리고 올라붙고 있는 KB 수비거든요. 자, 패스 빨리 빼줘야죠. 중앙으로 나왔습니다. 박하나 허윤자에게 허윤자 두 점을 선택합니다. 자, 떨어진 공 험불이 일어납니다. 선수들이 많이 넘어졌어요. 이렇게 쇼트 디펜스를 패스옥으로 찬스를 만들었을 때 저기에 슈트스 득점으로 연결이 돼야 쇼트 디펜스를 네. 못 써는데요. 플레이가 제대로 됐다고 싶을 때는 골로 연결이 안 되고요. 또 득점이 될 때는 정석적으로 플레이를 풀어서 득점을 한 것이 아니니까 네. 지금 존 디펜스를 4쿼터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는 KB입니다. 삼성생명은 지금 골의 결정력에서 오늘 좀 많이 좀 네. 4쿼터에도 좀 많이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왼쪽 김민정에게 오른쪽 크게 맞습니다. 강하정 다시 심성영 인사이드. 아, 결정이 늦었기 네. 때문에 지금 지금 또 네. 패스가 투박했고 자, 속공으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떨어진 공 마지막 터치 KB 스타즈 터치였습니다. 네, 지금 KB의 파울을 김한별 선수가 많이 의식하고 네. 던졌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강하정 선수 피하면서 네. 김한배 선수의 머리를 다 들여다보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도 KB 스타즈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잘라 먹습니다. 김민정 선수입니다. 김민정 선수가 언제 또 저기 있었나요? 예. 부지런하게 많이 뛰는 선수한테는 네. 정말 쉬운 득점의 기회가 찾아오죠. 지금도 도망가면서 줄 쐈는데요. 밀려납니다. 뒤쪽으로 고아라 석점 성공입니다. 이것이 지금이라도 터져줘서 다행인데요. 네. 다른 선수들이 이 슛으로 인해 얼마만큼 자신감을 갖고 같이 플레이를 할지 보겠습니다. 다섯 점 차. 자, 오른쪽 코너거든요. 강하정 리바운드 박지수 높습니다. 콧백 해결합니다. 박지수. 이게 박지수예요. 네. 위력이 정말 맥빠지게 그냥 득점을 해주네요. 네. 자신 있게 외곽 슛을 던질 수 있는 것도 리바운드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고아라 이런 돌파를 시도했고요. 파울을 얻었습니다. 고아라의 돌파 장면. KB 사드는 팀 반칙 여유 아직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팀파울 3개째 KB. 3분 35초 남았는데요. 박하나의 석점 선택.
다시 고아라 떨어집니다. 또 던지 4배서 석점. 두개 연속 석점이 들어가지 않은 박하나. 베이비스타즈 리드입니다. 박지수 던지는데요. 이번에도 강했어요. 박지수 선수하고 커리 선수가 저렇게 탑에 나와 있으면 리바운드 네. 잡을 사람이 없어요. 박하나가 던집니다. 뱅크샷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2득점. 석점이 아닌 2득점을 신고하는 박하나 선수입니다. 5점 차 63대 58입니다. 토마스가 오늘 어시스트 6개. 6개 이상 정도 할 때는 승률이 뭐 100% 정도 되는데 네, 지금 6개 이상을 했어요. 토마스 선수. 득점 대결 4쿼터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수는 5점 차. 남은 시간은 3분 1초입니다. 충분히 쫓아가고 역전되고 할 수 있는 시간과 스코어지만 지금 삼성의 결정력이 결정이 네. 되네요. 야, 우리 키파로 남았으니까 괜찮아. 2점을 만나라니까 3점은 맞지 말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야, 한 번만 말할까? 내가 볼 때는 쉬운데. 아니야. 해, 잘 되고 있어, 괜찮아. 야, 커리야, 민정아. 여기에 누가 있든 간에 이제는 저기 헬비가 아니잖아. 지수가 이거 개투를 잡는다고. 여기가 벤이든 저기든 걸치고 있다가 이거 나오는 거, 코나 들어오는 거, 나오는 거 여기서 못 막을 때는 여기서 얘들이 나와줘야 된다고, 알았지? 그리고 지수가 나가면 여기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지라고 반대해서 3점만 맞지 말고 공격! 첫 번째 공격 스택만 해, 스택! 스택 원하이! 쫀하면은 완수면 저기 쫀쫀쓰면 되고 서브라이 되고 하고 하라고! 삼성생명이 네, 지금 5점 차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선수의 활약상 볼까요? 김한별을 제치고 자신 있는 점프슛. 자, 그리고 베이스라인을 타고 들어오면서 지금, 네, 어느새 뒤로 네. 뛰어들어가면서 그렇습니다. 빈 공간을 확보하는 김민정 선수네요. 네, 리버스 슈팅도 아주 가벼운 터치로 마무리하는 김민정. KB스타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시간 2분대의 시간입니다. 자, 커리가 지금 굴려싸이는데요. 공 빼줄 수 있을까요? 박지수 찾았습니다. 인사이드, 이번에도 김민정이에요. 골밑 파울로 넣습니다. 김민정. 아, 박지수 선수가 예, 김민정 선수를 독려를 해주네요. 네, 저런 독려가 꼭 필요합니다. 네. 특히 김민정 선수한테는 많은 심리적인 도움이 되죠. 그렇죠. 약간 예, 스피드를 늦추면서 예, 상대 블로커의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김민정 샤이트 준비합니다. 오늘 8득점에 4개의 리바운드. 김민정 선수의 활약상을 또 정민환 선수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좀 예, 생소한 부분이고 분명히 또 기대를 많이 하겠죠. 같은 포지션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잘 통하게 줍니다. 김민정. 자, 이제 2분대의 시간입니다. 박하나, 김남결. 가지게 들어옵니다. 패스 연결. 토마스 던졌는데요. 너무 강했어요. 자, 고아라가 빼줍니다. 직접 던지는 고아라. 그리고 커리의 파울이 나온 것 같은데요. 김남무 선수가 리원드를 잡을 때 반칙이 나왔습니다. 커리의 네 번째 개인 반칙. 딱 연결합니다. 허윤자. 자, 박하나가 던진 공이 여기서 블락에 맞았습니다. 박지수 블락. 네, 시간 여유는 충분히 엔드라인 공격하기에는 좋아요. 네. 강한영의 터치아웃. 자, 점수가 좀 7점 차고 2분 9초가 남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은 좀 공격 빠르게 하고 수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격은 꼭 예. 득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허윤자 커팅 성공입니다. 네. 꼭 득점을 해주네요. 5점 차.
두 팀 모두 60점대 득점을 넣어줍니다. 65대 60. 자 이제 삼성은 예, 수비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수비는 예, 예, 팀 파울에 걸렸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말이죠. 수비 성공까지 네. 욕심을 내서 쉬운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시도 합니다. 아 여기서 파울 허윤재 반칙입니다. 지금 네네 허윤재 선수는 욕심을 낸 거죠. 자, 도찬유티가 좋은 컬이기 때문에 1분 44초가 남아있는 상황. 커리가 준비합니다. 커리가 4쿼터에 일단 예, 득점의 시작을 알려줬고요. 오늘 25 득점에 16개의 리바운드. 26 득점을 넣어주면서 아, 개인 시즌 최다 득점 예,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두개전에서 뭐 깔끔하게 성공해줍니다. 모니터리 네. 역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또 다시 7점 차로 벌리는데 수훈을 합니다. 1분 44초 네. 삼성생명에게는 정말 좀 야속한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 임금배 감독이 과연 어떤 지시를 내릴지 마지막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자 여기 아웃볼 윤자 여기 윤자가 여기서 있고 에이티가 여기서 있어 하나 여기서 있어 마라 여기서 있고 그래서 한별이 나와서 한별이 패스 한별이가 볼 잡어 그러면 하나가 여기서 이쪽으로 빠져 이쪽으로 빠졌다가 윤자 하이퍼스 올라오고 이쪽으로 빠졌다가 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돌아갈 때 에이티가 스크린 해주고 너무 픽해주고 자기 패스 아라는 여기서 돌아갈 때 이거를 네가 윤자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그냥 너는 그냥 윤자가 올라오면 이거를 네가 그냥 밑으로 대시를 해버려. 이쪽으로 대시를 하라고. 대시를 하면서 또 한별이가 여기 있는 디펜스를 끌어서 여기다 패스를 주라고. 자, 7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은 1분 44초. 지금 4위 삼성생명, 3위인 신한은행과의 승차는 한 게임 차. 3위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지금 삼성생명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뭐 일단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는 다시 경기를 뒤집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석점이면 더 좋겠지만 2점이라도 득점을 하고요. 지금 1, 2, 3쿼터처럼 KB의 공격을 차단을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데요. 네. 그것을 성공을 해야겠네요. 삼성생명 공격 시작했습니다. 자, 공을 좀 오래 쥐고 있는데요. 도하라 탑으로 나옵니다. 왼쪽 박하나 던졌어요. 흔들렸습니다. 자, 리바운드 이 공을 지켜준 토마스. 수비를 붙여서 던졌는데요. 허윤자 쏘지 못합니다. 다시 뒤쪽으로. 자, 공 어렵게 지키고 있어요. 던져줘야 됩니다. 허윤자가 던집니다. 석점. 리바운드 김민정 선수입니다. 리바운드 김민정. 자, 공격 실패하는 삼성생명. 김성현 가운데 주고요. 자, KB 스타즈는 뭐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성현 가운데 돌파하면서 김민정에게 4초 남았거든요. 시간을 다 이용하려는 네. KB에 던집니다. 모니터리. 자, 빠른 득점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고아라가 던집니다. 석점 성공이에요. 고아라 석점 67대 63 넉점 차입니다. 자, 이 석점이 또 어떻게 경기를 끌고 갈런지. 그리고 바로 KB스타즈의 마지막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고아라 오늘 석점 두 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 투 포지션 게임 공격권 두 번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명 쓰라고 아정이 나가고 알았지? 서영이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서영이야 스크린 알지? 야, 단 서영이 기가한테 잡힌 트랩이야.
그때 아정이한테 주지 말고 커리에 여기 서 있어. 커리가 나와서 받으라고. 알았어? 너 절대 태걸. 그리고 지금부터 맨투맨이야. 올 스위치. 올 스위치야. 이거 인스타트 다 돌려야 돼. 그리고 가서 3점만 맞지 말았지. 파울 작전 나오더라도 우리도 침착하게 하고. 아정아 죽어. 여기 서 있어. 빨리 떨어져야 된다. 알았지? 야 커리 나올 때 너 떨어지고 지수한테 찔러주라고. 안 되면은 지수 가운데 남아있고. 알았지? 파울 얘네들 파울 할 수 있어. 너나 너희들이 파울 할 공수로 받아야 돼. 민정이 빨리 떨어지라고. 너 세 번째. 알았어? 너한테 이렇게 나오면은 잘라야 돼. 이거 억지로 주면 안 돼. 알았어? 더블 좋은데 잘라 굳어야 돼. 알았어? 다 같이 받는 거야. 알았지? KB스타즈가 다시 한번 승부처에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를 할지. 최근 경기 흐름 뭐 KB스타즈가 지난 경기에서도 패했던 경기, 쉽게 얘기하면 결정적인 상황에서 승부처에서 실책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맨투맨을 하라고 지금 안덕수 지시를 하네요. 이제는 뭐 던지는 것조차도 허용을 안 해야 된다는 결단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36.1초. 넉점을 앞서 있는 KB스타즈의 공격입니다. 커리가 잡았고요. 자, 밀어냅니다. 자, 길게 패스 연결. 강하정이 쥐었습니다. 짧게 심성영. 자, 드리블로 김민정. 공 돌려줍니다. 자, 지금은 마지막에 박수 선수의 터치였네요. 자, 공격공이 넘어갔어요. 어쨌든 조금 빠른 시간 내에 파울 없이 일단은 공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자, 그대로 던졌어요. 허윤자 짧았습니다. 아, 허윤자의 석점 선택. 지금은 좀 이른감이 없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네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흘려보내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KB스타즈. 더 파울도 지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4라운드 때 맞대결 패배를 허락하는 KB스타즈. 67대 63.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 마지막에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두 팀 참 박빙의 승부 보여줬고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시종 일관 1쿼터부터 4쿼터까지 같은 수비를 반복하면서 끝내는 승리를 가져가는 KB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선수가 오늘 10득점, 데뷔 첫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해줬고요. 자, 삼성명 임모희 감독. 일단 뭐 리드를 계속 찾아왔다가 결국 역전을 허용한 이후에 다시 경기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득점의 루트를 찾는 게 쉽지 않았고요. 67대 63.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경기 웃을 수 있게 됐습니다. 리바운드 3개를 더 잡았던 삼성생명. 오늘 턴오버도 KB보다는 적게 하고 어시스트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 뭐 득점의 다변화, 루트에서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하라 선수의 득점력을 살리지 못하면서 경기까지 패하는 공식이 다시 한번 이루어졌는데요.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또 생겼네요. 삼성생명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3연패에 빠지게 됐고요. 정은수 위원이 항상 얘기해 주신 것처럼 결정력의 차이가 좀 있었고, 자, 오늘 수훈 선수, 슈퍼스리그 MVP 출신 김민정 선수의 이야기를 1분 무대에서 들어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단타스가 빠진 경기에서 출장을 계속 이어갔고 오늘도 뭐 득점이고 결국 뭐 위치 움직임, 퍼슬 플레이, 공수, 상당히 공원 또한 안쉽게 나올 것 같은 오늘 경기였어요. 네, 오늘 모습을 보면 공 갖기 전에 이미 찬스를 만들어낸 후에 간단하게 득점을 연결하는 모습이 아주 돋보였습니다. 네, 김민호 선수가 약간 좀 긴장해 있는 모습인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염상엽 아나운서입니다. 네, KB스타즈의 차세대 스타 김민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선수 데뷔 이후로 처음으로 MVP 맞죠? 네.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단타스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끼리 열심히 해서 이겨서 너무 좋고요. 네, 이겨서 정말 좋아요. 사실 김민정 선수 지난 속초 박신자컵 때도 저랑 인터뷰를 했었고 참 오래 기다렸어요, 이 자리까지 서기에. 지금 많은 중용을 받고 있는 김민정 선수인데 어때요, 심정이? 아무래도 제가 담이가 없는 상태에서 4번 포지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언니들이 자신 있게 하라고 해주셔서 그거에 부담 갖지 않고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김민정 선수가 출전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많이 늘어나는 만큼 책임감 혹은 부담감 같은 것도 있나요? 네, 부담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감독님도 그렇고 자신감을 많이 실어주셔서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네, 더 다부지게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점점 출전 시간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김민정 선수는 어떤 점을 좀 더 잘하고 싶어요? 저는 일단 수비에서 구멍 나는 일 없도록 하고 리바운드나 궂은 일에서 열심히 해서 팀의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김민정 선수 이제 팀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김민정 선수의 얘기를 하자면 이제 참 오래 기다렸잖아요. 오래 기다린 만큼 어느 정도 이제 보이고 있잖아요. 미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미래가 보이는 게... 네,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할게요. 자, 그러면 올해 김민정 선수가 94년생 개띠, 오늘이 올해가 김민정 선수회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김민정 선수를 더욱 기억할 텐데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일단 리바운드나 그런 궂은 일에서 궂은 일을 잘하는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수 맞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MVP 인터뷰 자리에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김민정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정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어쩔 줄 몰라하는 김민정 선수. 예, 인터뷰도 많이 해봐야 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뭐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중계해고해 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과 KDU 생명의 경기 목요일 저녁 내일입니다. 저녁 7시 인천 도원체육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KB스타즈가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4라운드 맞대결 패배를 서력을 했습니다. 역시도 이번에도 역전승을 거뒀던 KB스타즈였는데 응집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 커리 선수가 또 4쿼터에 5득점을 좀 먼저 챙겨가 주면서 뭔가 다른 선수의 공격이 많이 또 풀렸던 것 같아요. 오늘 좀 조용하다 싶었는데요. 네. 결정적일 때 터져주면서 영락 없이 상대한테 패배를 안기는 커리 선수의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생명은 지금 3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도깨비 팀이라고 뭐 이야기를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연승을 타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기도 있습니다만 또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경기도 좀 많이 들쭉날쭉하는 경기력이 삼성생명이 걱정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 강계리 선수가 득점력이 아주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역시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해주는 가운데서 강계리 선수 같은 선수가 득점을 해줘야 도움이 되는데 네. 득점을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터져주지 않은 상태에서 강계리 선수의 득점은 의미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농구가 40분을 하는데 39분 50여 초를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2, 3초 져서 경기가 지면 그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는 거죠. 예, 너무 단답형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한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치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팀의 5라운드 맞대결 함께 했습니다. 아, 좋은 말씀에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미세먼지를 확 날려주는 정은순 해설위원의 상큼한 해설 오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캐스터 김기웅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